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를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를 찾아내 그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한 주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보다 날카롭고 명쾌하게 분석해보는 이슈 저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의 명사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준혁 사단법인 푸른길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가 이렇게 되네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2단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문제. 네. 아, 굉장히 말이 깁니다. 이걸 네. 이 뉴스로 한 주가 네네. 굉장히 지역 사회가 뜨겁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좀 어렵네요. 네. 방금 말씀 특히 큰 핵심 키워드가 네. 민간공원 네. 그리고 특례 사업 네. 마지막에 하나 우선 협상대가 있는데 네네.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민간공원이라는 게 그럼 뭐 일반 공원이 있는 거고 네. 민간공원 있고 공공공원 있고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네.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매입해서 조성하도록 의무가 법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자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네. 이것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민간공원이고요. 네. 이것은 왜 특례가 붙었냐면 원칙은 지방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되니까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이거를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는 말씀은 결국 이제 이 어떤 공원에 대해서 특별한 네. 예를 둬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개별적인 어떤 건설업체나 이런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 거네요. 네네. 특례라는 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2011년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지침을 내는데 네. 이 지침에 따라서 2016년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이 특례 사업들이 각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용어가 네. 뭐죠? 도시공원 일몰제. 여기까지 설명을 같이 해주셔야 이제 한꺼번에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하고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해야 되는데 이 지자체가 계속 이 의무를 해태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아무래도 재산상의 불이익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2020년까지 이 문제를 해소해라. 그리고 2020년까지 이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해라. 이게 공원 일몰제의 핵심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0년까지 지자체가 이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법상에 이건 특례사업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2020년 전까지 네. 공원을 조성하겠다. 네. 그래서 일몰제에 의해서 이제 민간공원이 좀 활용되는 면이 있고요. 이걸 좀 더 보면 과거에 민간공원 조항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까지 추진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2020년은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자체가 2020년이 곧 다가오니까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이것을 부랴부랴 이 조항을 활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공원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도시 지자체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요. 네. 시민들이 그 공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어떤 재정 투입 우선순위에서는 항상 밀려 있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닥쳐가지고 지금 이 사업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 미조성 공원의 대부분의 토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동안의 지자체가 이 예산을 배정을 안 해서 국회에서는 20년의 시간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 동안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도시공원은 아니었다는 거죠. 통장 있으면 조금 네. 조금씩 2020년까지 시간을 줄 테니 좀 통장에 돈을 남겨서 네. 이거 재원을 마련해라 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에 이제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데를 가면 뭐 사회자님께서 가보셨겠습니다만 정말 공원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네. 들어가 있고 어디 뭐 유원지를 딱히 뭐 저희들이 찾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주변 공원에 찾아가서 네. 이렇게 즐기는 여유를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공원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도 안 돼 있고 거의 뭐 지금 가시면 뭐 논밭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나대지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됩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방치해온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방치해오다가 결국에 이제 아파트 개발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2020년이라는 일몰 끝나는 시간이 네네네. 다가온 가운데 네. 결국 이제 이게 민간 공원의 사업을 네.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설업체에 넘겨준 상황까지 오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자 선정이 된 것이 민간 공원 조성 네. 뭐 특례 사업이라면 특례 의미는 어떤 특례를 얘기하는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그 도시계획 시설은 공공의 시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재정 투입이 원칙인데 네. 이거는 커다란 원칙이거든요. 재정이라면 말하는데 시 재정, 시나 국가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를 만들거나 학교를 만들거나 네. 이것도 전부 다 똑같은 도시계획 시설인데 이것을 만들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투자를 하는 네. 게 하는 거지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항을 만드는 것 자체가 특례죠. 그리고 특별한 예의에 준 거네요. 그렇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원칙이 아니라. 광주는 이 특례 조항이 지금 미조성 공원이 25개 소인데 네. 10개 소가 지금 이 민간 공원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이거는 특례가 아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는 굉장히 소수일 거고 규모도 작아야 되는데 이게 네. 특례가 오히려 더 원칙을 넘어서는 몇 개 중에서 몇 개라고? 25개 소가 지금 해제 대상인데요. 그 중에 10개 소고요. 아, 특별한 예가 아니고 아주 다수 예. 일반화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특례라는 것도 민간 자본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광주에서도 어등산이라든가 네. 제2순환도로 같은 똑같은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었을 때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네. 문제가 안 된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민간공원의 이번 사태도 조금 안 좋은 선례, 공공의 시설에서 민간 자본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런 것들 조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공원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25개 공원 중에서 10개를 그 특례,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하고 네. 15개를 시 재정으로 투입하겠다라고 결정할 때도 네. 그 10개 공원이 굉장히 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였던 곳입니다. 이른바 좀 노른자위 땅이라고 아, 노른자위 땅이군요. 이게 네. 뭐 습세권이다. 뭐 지금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지금 그 광주 지역의 아파트 평당 이 가격을 확 이제 안전히 올릴 수 있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네. 이 부지다라는 이제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건설업체들이 선호하는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민자를 끌어들이려면 그렇죠. 유혹적인 요소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유혹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공원들은 전부 다 또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공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발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문제가 뭐냐면 공원의 아파트인지 아파트의 공원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만 누리는 공원인 것인지 아니면 전체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인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인간공원은 법상으로 보면 공원의 30% 미만을 이런 아파트나 개발 사업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나온 수익금으로 그 나머지 공원 땅을 사가지고 이제 시에 기부 체납하는 그런 예, 형태로 전체 면적이 100이다. 그러면 30%만 뭐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고 최대가 네, 최대 나머지는 공원 그런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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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이드라인은 저희는 어땠나요 이번 상황에서?
이제 1단계하고 2단계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제 1단계는 4개 공원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2단계는 6개 공원으로 했었는데 1단계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30% 미만은 맞는데 한 23% 정도를 개발 면적으로 했고요. 네. 2단계는 지금 이제 옆에 조준혁 국장님 나오 계십니다만 조준혁 국장님이나 시민단체나 전문가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전체 개발 면적 규모를 9.3%까지 낮췄습니다. 10% 아래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광주형 민간공원이라고 칭하는데요. 네네. 그 시민의 협의나 감시가 있으면 물론 특례 사업이긴 하지만 개발료를 많이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광주가 이렇게 증명을 해놔서 전국 지자체나 시민사회에서도 광주의 사례를 굉장히 주목하고 지금 벤치마킹하려고 뭐 자료도 달라고 어떻게 협의를 구성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발료를 산출했는지 이런 걸 물어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굉장히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속도를 내고 잘 해왔는데 네네. 현재 문제가 된 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네. 특히 이번에 2단계죠, 2단계. 네네,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뭐. 지금 2단계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11월 8일 날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예, 제안심사. 예. 이 국토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광주시의 그 규정을 보면 이 모든 공원의 우선협상 대상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전문가로 구성된 20인 이내에 제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환경단체, 교수, 그렇습니다. 다 있는 그런 전문가들 다 들어가 있고 이제 그분들이 이 11월 8일 날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은 사례로 10% 아래로 그렇습니다. 했고 네. 업체가 11월 8일 날 발표가 됐고 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1월 8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게 11월 15일 날 갑자기 감사에 들어간 겁니다. 8일 날 발표했는데 일주일 뒤에? 예, 일주일 뒤에 감사에 들어갔고 근데 이게 이제 조준혁 교수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만 약간 그 규정하고는 어긋난 겁니다. 이 규정에는 업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네. 이 업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뭐 재평가라든가 재공모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것이 지금 시감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궁금한 게 예. 11월 8일 날 발표하고 네. 11월 일주일 뒤인가 감사했다는데 그럼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는 뭐 이제 기존의 언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이게 한 특정 업체가 네네. 이 감사 그 제안 결과표의 문제를 이의를 제기했고 네. 고위공무원에게 네.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됐다고 하고 있고요. 네. 광주시는 아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감사를 진행했다. 이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요. 아. 실제로 그 지침에도 지금 제안 공모서 지침에도 이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그 광주시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렇게 감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저희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만 이 심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표가 두 가지 심사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량 평가 심사표가 있고요. 정성 평가 심사표가 있습니다. 정량 평가라는 것은 수치가 뭐 전화 사회자님도 그냥 가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치가 정해져 있고 그 수치대로 저희들이 기입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어떤 평가를 가게 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주최 측에서 해가지고 가져오면 그거를 보고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정상평가는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 정량평가표를 가지고 이 가지고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체가 가지고 와서 따지게 된 거죠. 우리가 원래 업체들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점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분야의 본인 평가 점수를 보니까 우리가 받을 점수가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해설이고요. 업체가 이의 제기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약간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심사표 자체가 기밀문서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시장도 이 기밀문서를 못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욕을 했는데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한번 네. 상황을 봐보자라고 욕을 했는데 이 담당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도 못 본 서류를 외부에서 업체가 가지고 와서 그걸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주시 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뭐
아주 그 뭐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왜 이 문제가 이제 얘기됐냐를 얘기하다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 이제 이 말씀으로는 업체가 정량 평가된 결과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거죠? 거의 그렇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광주시 이런 예가 있나요? 광주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지금 감사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감사가 들어간 사례는 처음이고요. 당연히 처음이고 왜 1단계, 2단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을 봐도 지금 없죠? 감사 들어간 그러기도 하고요. 감사가 굉장히 짧은 순간에 결정되고 전격적으로 시행된 면이 있어서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언론 보도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조금으로 봤을 때 건설업체가 만약에 그 결과표를 봤다면 그 채점 그 표만 봤을 거지 어떻게 그 세부 서류까지는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채점표만을 가지고 세부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이것은 조금 더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뭔가 그 제시된 이의 제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데이터가 정확하기 때문에 뭐 그 상대방 업체가 말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주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감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업체가 몇 점, 어떤 몇 점 이것만 봤을 거지 실제로 뭐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듯이 모든 세부 서류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이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서류 전체가 유출되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심사표가 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사표를 확인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량 평가만 적어진 비전이 있는가 하면 버전이 있는 거면 버전이 있는가 하면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가 같이 적어진 버전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정량 평가, 정성 평가도 더해졌고 거기다가 시민 평가, 시민 평가단까지 더해진 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데 시민 평가단이나 정성 평가는 누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정량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가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 뭐 예를 들면 그 건설사의 재정 규모, 뭐 건설사 이 업체의 데이터 어떤, 있겠죠. 그렇죠. 이건 몇 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만을 평가해 가지고 갖고 오는데 이 정량 평가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5대 5죠. 정성 평가 5, 정량 평가 5 그러다 보니까 정량 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지금 어떻게 유출됐는지 여부도 좀 명확하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지만 유출돼서는 안 되는 일이 큰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광주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 기밀 문서, 문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12월 13일 날 이제 시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출에 대해서는 딱 두 마디 했습니다. 뭐냐면 시 공무원이 이 보고 과정에서 광주시의회로 전달했다. 이 한 문장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결과론적으로 유출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출이 된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심사표의 오류, 심사의 오류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평가 오류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것은 뭐냐면 애시당초 감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의 변경의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계속되는 의혹 보도들이 아마 시 감사위의 감사 배경에 이 쏠려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조국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한 게 감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라는 것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의 내용을 보면 일당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 시정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감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게 뭐 문서가 유출됐다거나 아니면 그런 의혹이 있으면 감사위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다른 내용, 그러니까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감사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문서가 평가 결과 사전 유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얼버무리거나 명백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감사가 왜 시작됐느냐 여기서부터 먼저 명백하게 좀 밝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청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제 결국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해서
업체가 바뀌었죠. 예, 감사. 예, 보통 감사를 보면 어떤 그 문제 사항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개선책을 내놓고 네, 그렇죠. 관련 공무원들을 관련해서 이렇게 인사상 징계나 그렇죠. 뭐 이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들이 이제 네. 감사의 이제 대부분적인 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감사는 좀 약간 달랐던 게 뭐냐면 네. 감사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인데 감사위가 그 평가한 것을 바로 잡아서 네. 채점을 맺습니다. 아 감사는 네. 견제하고 그런 곳인데 그 네. 채점까지 매기는 거예요. 네, 채점을 매가지고 네. 이제 감사위가 밝힌 것은 채점을 매가지고 해당 구한테 확인을 받고 그거를 아까 이제 제한심사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되고 결정 권한이 있는 제한심사위원회에다가 그걸 넘긴 겁니다. 아, 네. 받아달라. 네, 네. 근데 거기서부터 논란이 시작. 된 겁니다. 제안서 모집 공고 그러니까 민간 공원을 광주시가 공고했는데 그 공고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공고가 문제 있었다. 네. 그래서 공고에 있는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 제안서를 이제 업체들한테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 평가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 이게 두 고리로 나뉘는데요. 모든 지금 제안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안서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안서 모집 공고가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감사위원회가 밝혔는데요. 그러면 룰 자체가 잘못됐다고 감사위원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공고해야 되는 거예요. 재공고해야 되는 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룰을 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지금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제안서 모집 공고가 잘못됐다고 밝히면 이 제안서 평가를 지적하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시험의 전반적인 틀이 문제인 거예요. 2단계 전체의 그런 모집 공고가 잘못된 거야? 이런 그 의혹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안서 모집 공고가 잘못됐다 감사위원회 밝혔는데 네. 그러면 재공고를 하지 않고 그러면 차순이자 우선협상자 지위만 바꾼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뭔가 조금 이상한데 이런 거를. 시험이 잘못됐는데 네네. 시험을 다시 보는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다시 선정한 거라는 그렇습니다. 문제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결국 발표를 두 군데가 이제 바뀌었죠. 그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네. 한양으로 네. 그리고 금호산업이 호반건설로 네.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위원회 그다음 절차가 있을 거고 제안심사위원회 얘기하고 하면 이제 통과되면 이제 끝난 상황인데 네. 뭐 제안심사위원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어떤 논란이라는 거 후폭풍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건가요? 이 논란은요, 그 13일, 14일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다가 요거를 인정해주라라고 했는데 제안심사위원회가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아. 시 감사 결과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심사한 쪽하고 네. 그다음에 그 시 감사위하고 감사하고 서로 충돌한 거네요. 그렇죠. 충돌했고 그것이 접점을 못 찾은 겁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시 감사위는 감사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제안심사위원회는 전문가 영역이고 권한은 우선협상 대상자의 권한은 제안심사위원회가 가지고 그렇겠죠. 있는데 왜 이 영역을 침범하느냐 해서 서로 이제 충돌하게 된 겁니다. 이 충돌하는 양상 속에서 네. 위임 논란이 있었고요. 위임 논란. 예, 위임해달라. 이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위임을 해달라 제안심사에서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어쨌든 시 산하 기관 아니겠습니까? 산하 공기업인데 시가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시 감사위와 제안심사위가 이렇게 마찰을 충돌하는 구조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19일 날이죠 오전에 이사회를 해가지고 네. 이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지위를 자진 반납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됐던 것은 도시공사가 만약에 일반 사기업이었으면 우선 협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결국에는 일반 사기업이었으면 지금 그 중앙 일지구처럼 충분히 불복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중앙 일지구는 가장 그 민간공업 2단계 사업에서 가장 큰 사업 규모입니다. 가장 노른자 땅인가요? 그렇죠. 가장 노른자고 가장 수익이 많이 날 땅이죠. 그런데 그런 우선협상자 지위를 이사회를 열어서 자진 반납했다. 이것은 조금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말도 들려요. 뭐 그 본청과 사정 교감이 없었으면 이런 결정이 났겠느냐. 그런 것들이 그 지금 시민사회의 그 중론입니다.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산하 공기업의 한계.
시가 저렇게 이제 이 논란에 어떻게 보면 마찰의 쟁점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시 산하 공기업이 이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사실상 상실을 해버린 거라고 보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간략하게 하고 개선책을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저는 일단 요 문제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행정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되고 형평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적 정당성 자체를 지금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나치게 속도전을 합니다. 광주가. 아, 네. 이게 또 비공개를 해요. 네. 사실 이 공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공원 개발이라면 특히나 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비공개를 합니다. 네. 이 제안서도 사실 시민들이 절대 평가를 뭐 저는 시청사 앞에다가 쭉 이렇게 제안서들을 쭉 그림도 봐보고 시민들이 누가 더 이렇게 좋은 건지 선택하게 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일부에서 딱 뭐 몇 명만 모여가지고 딱 심사해가지고 비공개로 해가지고 점수표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점수표가 기밀 서류가 아니야 안다고 봅니다. 당연히 공개돼야 되죠. 공개돼야 되고 네. 이 점수가 정당하게 매겨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지나치게 2020년 뭐 하반기까지 한다고 해서 막 이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네. 관련 공무원들을 좀 대기 발령 시켰죠. 그리고 보니까 이용섭 시장은 엄벌 받게 네. 하겠다 하면서 공무원들을 다지는 걸 하는데 그게 해결책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광주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인가 공직자의 기강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이 정말로 그 감사의 시작부터 마무리 그리고 관련자가 누군가 그리고 이 부분이 있으면요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저는 이제 일벌백계도 맞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네. 감사 결과에도 나왔지만 이 평가의 오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체계, 그러니까 공원 녹지과라는 데는 공원을 보존하는 네.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네. 거기다가 공원 개발을 하도록 맡긴 거예요. 아, 네. 애시당초 요것부터가 문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4명, 5명 되는 직원들이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이 제안서를 10몇일 되는 기간 동안에 점검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내놔라.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라면 이런 문제점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자체를 점검하고 바꿔야 한다. 이제 탈락한 업체들이 지금 소송 준비하고 있죠. 어떻게 앞으로는 이 사업이 이제 못하게 되는 것 우려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금호산업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정량평가를 뭐 그대로 하자면 이미 이제 심사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앞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할 것 같고 지금 뭐 이제 일곱 공원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곳이 원래 우리 점수대로 하면 우리가 앞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심사표가 공개되면서 이 문제들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고 법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2020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이제 일몰제가 끝나게 됩니다. 일몰제가 끝나게 되면 이 공원 지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토지 소유주가 본인들이 개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토지 소유주들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도시공원위원회라는 절차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막 난개발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공원이 공원답게 조성이 돼서 정말 선진국처럼 우리 저희 시민들도 공원에서 진짜 자유와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공직자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제 했는데요. 네. 그 자료를 유출한 네네. 공직자.
또 그 광산구 구분구 같은 선정할 때 보면 아, 예. 다 그냥 공무원이 나서 예. 했는데 이 유출한 부분에 관련돼서의 광주시가 어떻습니까? 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아직 좀 이것이 좀 이제 약간 그런 건데 수사 의뢰라는 부분이 굉장히 공무원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수사 의뢰를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수사 의뢰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고 이 직원이 명확한 의심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어떤 이 추론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유출에 대해서 지금 시가 많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은 막 이렇게 뭐 일벌백계 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 평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이 사전 유출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시가 어떻게 됐든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시의 어떤 떨어진 행정의 어떤 불신을 좀 살려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에는 균형을 맞춰야만 행정이 갖고 있는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 광주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신뢰를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면 광주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방금 지금 2020년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다른 지자체도 이제서야 공고 준비를 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늦었지만 가장 정도대로 하는 게 조금 광주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광주시는 너무 성급하게 막 그 우선 협상자를 바로 받고 발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했던 감사 결과로 돌아보고 공고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평가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된가 해서 조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세부 자료 그러니까 그 자세한 자료들까지 아예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죠. 시민을 이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다시 절차를 밟겠다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야 될 시기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이 비공개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 지금 좀 행정의 어떤 자세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대부분의 자료는 공개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시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했고요. 그렇죠. 네. 성숙했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비공개로 계속하다가 유출되고 막 이런 논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진짜로 좀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정말 말씀 잘 하셨는데 좀 늦더라도 네. 정당하게 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공모를 해서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그것이 시민들이 아, 재공모를 문제가 있어서 재공모를 하는구나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재평가라는 것은 그냥 들어온 데서 뭐 그야말로 도시공사 같은 경우 반납하게 되니까 바로 이제 그 건설업체가 바로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불 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공정하게 만드는 것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격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들의 공원을 잘 보존하며 좀 개발을 해보겠다는 게 그러면서 특별한 네. 예를 두기로 한 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었는데 네.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면 특혜 사업으로 네. 전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좀 큰 것 네. 같습니다. 이번 기회가 좀 그래도 묵은 문제들을 잘 도려내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야기 나누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지역의 시사 문제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는 시사 탐구 시간입니다. 지난 김낙권의 시사본세 2회에서는요, 5.18 진상규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5.18 문제에 대해 두 번째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5.18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5.18 하면 뭐 광주 시민들이 또 5.18 얘기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 의원님께서 보도 자료를 내고 직접 조사하시고 고생하셨는데 5.18 당시 계엄군 수십 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혜택을 받고 있다는 다소 저희에게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
좀 어떤 내용입니까? 현황을 좀 설명해 준다면. 네, 우선 계엄군 중에 상당수가 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은 네. 그전부터 있었다. 지역사회 내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확하게 그 전모가 드러난 거죠. 초기에 전화 저희 의원실에서는 한 뭐 13명, 4명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한 아주 유공자로 지정된 네, 숫자가 네, 네. 초급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네네네. 하지만 계속 저희가 파악해보고 또 보훈처로부터 네. 자료를 받아보고 그 과정에서 네. 무려 73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네, 네.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고 그중에서 이미 사망한 30명은 국립묘지에 묻혀있고요. 그 다음에 73명 중에 장교급도 6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되는데 조금 오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규정이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우 및 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네. 그리고 국립묘지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가는 게 아니라요. 네. 국가유공자 지정과 국립묘지 안장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별개의 사안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네. 국립묘지는 주로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조성된 묘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국가유공자나 이런 범위들이 늘어나면서 국가유공자가 모든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가지만 국립묘지에 가는 사람들이 전부 국가유공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장관급 군인 그리고 20년 이상 군 복무를 했던 사람 기타 뭐 어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네, 네. 사망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립묘지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군에서 장관급이거나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가는데 아무런 법적인 그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아, 그게 뭐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에 대한 문제가 네. 더 심각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분들은 뭐 더군다나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단독 보도 김인정 기자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취재한 내용을 네, 말씀드리면 네,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국가유공 최초 발포자 5.18 때 최초 발포자 차대위라고 돼요. 차대위. 차대위란 분이 예, 확인해 보니 지금 현충원에 안장돼 있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다는 것이 이제 최초로 처음으로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5.18을 네. 80년 5월 최초 발포자의 의미 이분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에 대한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오 소장님께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우선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던 것은 이분이 전몰 군경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던 거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여기서 전몰 군경이라는 그, 것은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일단 그 시청자 이해도 뭐가 있죠. 현재 네. 전몰 군경이 있고 순직 군경이 있고 전상 군경이 있고 공상 군경이 있는데 이게 시청자들이 좀 이게 좀 이해를 안될 수 이제 이게 이걸 뭐 사실은 또 너무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네. 또 용어가 헷갈린다. 전몰 군경 그러면 전시 상태에서 사망한 이른바 네. 전사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순직 군경 그러면 공무 중 사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상 군경은 말 그대로 부상이죠. 전시 중 부상이고 공상 군경은 공무 중 부상.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다면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몰 군경으로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5.18 당시의 광주의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우리 5.18 그렇죠. 민주화운동 대상자 적으로 그렇죠. 전쟁 상태. 전쟁 상황으로 규정을 한 거고 네. 전쟁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운 군인이 되는 거죠. 네. 전몰 군경으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상대편에 있었던 그것은 시민군이라고 지칭을 하건 광주 시민이라고 지칭을 하건 또 뭐 시위자라고 지칭을 하건 간에 그 사람은 전쟁 상태에서 국가 전쟁 상태에서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네네. 이런 심각한 모순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전멸 공경으로 그 사람들이 처리됐던 것은 이유는 어떤 거냐면 당시 비상계엄령 하에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은 준전시 상태로 법적으로는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 상태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행 법상으로는 이분이 전쟁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네.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한 호불호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런 폐단 또는 모순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계엄령하에 지금 그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당시 그 계엄령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해결을 해줘야만이 이런 모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정 개인들 거기에 신군부를 비롯한 내란과 내란을 주도했던 신군부 세력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집단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분들은 죽으면 계속 국립묘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이 관련해가지고 재판을 받은 적이 없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 입법 미비 상태로 계속 오다가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97년에 대법원 판결에 이런 네. 게 있습니다. 네. 97년에. 그 5.18 행위, 5.18 자체를 어떻게 대법원이 판결을 하냐면 네. 5.18 내란 행위자들의 국헌문란 행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5.18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자. 5.18 내란 행위자들이 국헌문란 행위다. 광주에서의 총체적인 행위를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네. 그렇다면 상대편에 있었던 광주 시민들은 또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일어난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라고 네. 판결을 합니다. 네. 이러한 판결에 근거를 해서 뭐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등등의 실질적인 관련된 사람들이 이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외에 단순히 동원됐었던 이런 사람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처벌을 받은 바는 없죠. 네. 그렇지만 당시 똑같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시되냐면 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네.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위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아, 네.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인정된다. 네. 예. 그러므로 해서 이 상관에 의해서 동원된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 죄가 인정된다라고 97년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동원된 사람들을 일일이 재판할 수는 없는 거죠. 재판에서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그분들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관계기관에서 점검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렇지. 작업이 없이 네네. 이렇게 이제 흘러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관계기관이 점검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법 미비가 더 크다라는 그렇죠. 건데요. 네, 입법 미비 이런 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어떤 그러니까, 입법 미비? 대법원에서 그런 네.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에 상응해서 관련 법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법이 바뀌어야 되고요. 국립묘지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상훈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세 가지 법 정도가 기본적으로 후속 작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은 나왔는데 관련 3법은 그냥 그대로 놔둔 거죠. 물론 이제 상훈법 일부 바뀐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순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건 거죠. 누가 왜 어떻게 이렇게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치권에서 일단 시도는 했었는데 네. 이게 반대 야당 그 당시 뭐 보수 집권당의 반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논란 거치면서 그냥 놔둬버린 거죠. 방치해버린 거죠. 더 심각한 문제로 가다 보면은 지금 5.18은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5.18 관련자들은.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5.18 관련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19는 포함되어 있지만 다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예우만 그렇게 해주는 거지 법적으로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유공자 대우는 받지만. 참 어렵네요. 예우로는 네. 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89년 이전은 미심이 심의가 없었습니다. 네. 무조건 그냥 국가유공이 됐는데 올해 당장 2017년 지난해에도 네. 또 한 명이 지정이 됐고 네. 2013년 12년 계속 줄곧 지정돼 대부분 판결은 그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전 놀라운 게 작년까지도 지정이 됐어요.
그럼 지정한 건 국가보훈처죠? 그렇죠. 이것도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인데도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97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정된 네. 숫자가 15명입니다. 네, 네. 네,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가장 나중에 지정된 사람은 2017년인 거죠. 네. 이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성적으로 해오던 대로 그다음에 그 심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예전에는 종이 한 장으로 끝냈다라고 한다면 심사 이전 시절에 심사 이후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거기에 따른 적법한 또 치밀한 제대로 된 심사 과정이 없이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사 과정이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가 신청하는 거죠, 먼저. 해당자가. 내가 국가유공자로 네. 지정받고 싶습니다. 그럼 2017년도도 어떤 한 분이 지금 지정된 한 분이 공상공경으로 자료 네. 나왔습니다. 다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내가 신청을 난 5.18 때 했는데 우리 전체 사회 분위기가 5.18은 이때 당시에 계엄군이라는 것을 가해자로 지금 인식되어 있는 건데 자기가 신청하고 그리고 보훈처도 바뀌셨잖아요. 보훈처장님. 근데 거기선 지정해주고 네. 왜 이런 물론 이제 포지티브 시스템 네. 때문에 네.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어떤 개인이 그냥 그 개인 자격으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 그것은 국방부의 점검을 거쳐서 올라옵니다. 네. 물론 국방부의 네. 점검을 거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서류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뭐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는 네. 결국은 이제 뭐 경찰청이 됐건 뭐 행정안전부가 됐건 네. 거기 서류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름대로 보험처 나름대로는 네. 한 국가의 행정기관 간의 기본적인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진행하는 일이다라고 그것이 일견 뭐 핑계의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일견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뭐 기관 대 신의로 하는 거다 예 이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도 네.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포지티브 시스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포지티브 시스템 예컨대 국가유공자 예. 지정이라는 게 5.18 사안 하나만 가지고 지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군인 같은 경우는 한 20년, 30년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예컨대 안현태라는 분이 전두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분 지금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 전 참전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분이에요. 5.18, 12.12 내란 거 관련이 돼 있지만. 네.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하다 보면 5.18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전이 됐건 또 이라크 파병이 됐건 여러 가지 자기 근무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그분이 5.18과 관련해서 관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유죄 판결을 받아서 유죄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 문제가 충돌하지 않게 하려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예컨대 네. 단 하나라도 그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지정이 안 되도록 이게 이제 입법에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5.18 때에 문제가 있는 분인데 베트남 전에 공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정해 주고 5.18 때 문제는 제외해 주는 그게 방금 말씀하신 포지티브 뭐 네거티브 그 시스템이 돼 있다 이 말. 이거 정비를 제대로 안 한 거네요. 안 한 거죠. 안 한 거나 아니면 방치했거나 네. 서로 아까 말씀한 기관 대 기관을 뭐 존중했거나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거죠. 우리 시민들이 이제 어이없는 거 이거잖아요. 네. 그 말씀하신 공적 저서를 적을 때 나는 80년 5월 금남로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에 의해서 국가유공자가 지정이 되는 이 현실에 대한 걸 개탄하는 거 놀랍고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되풀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현실로는 이런 거죠. 물론 같은 공간의 국립공원, 이제 국립묘지는 아니지만 네. 가해자도 국립묘지가 있는 거고요. 네. 피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헌법 문란, 국헌 문란 행위에 동원된 사람도 국가 유공자이고 거기에 맞서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도 오늘 들어보니 국가 유공자도 아니고 국가 유공자의 예우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준하는 처우를 받는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 이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고 모순인 그렇죠.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이고 그 희생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 의원님께서는 이 국가 유공자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각 부처에 요구하고 있는데 반응과 앞으로 해결 과제 어떻습니까?
일단은 73명이다라고 하는 이 명단이 나오기까지 보훈처에서 자 여기 73명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 보훈처에서도 사실은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맨 처음에 제출할 때는 30몇 명, 그다음에는 50몇 명.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네, 늘어나는 거죠. 네. 뭐 보훈처에서 일부러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보훈처 자체도 전체적으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73명이 거의 이제 뭐 사실에 근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또 불어날 수도 있는 문제죠. 뭐 소수지만.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네. 이런 사례에 대한 정확한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현재의 양상은 이제 그 보훈처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이것을 애초에 조사해서 이렇게 상신을 했었던 국방부에서 먼저 그 문제를 다시 재조사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줘야 된다.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각 부처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오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유공자 취소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제가 상훈법을 지금 출력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상훈법 제8조의 3항을 보면 8조의 3항을 보면 네네. 서훈이나 포상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상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상신하시면 되는 겁니까? 네. 네, 네. 현재 행정안전부 네. 장관이 네. 김부겸 장관이 한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예전에는 네. 이 상훈법도 사실은 2002년에 개정됐던 2003년에 개정됐던 상훈법인데 97년에 최초에 만들어졌던 상훈법은 그냥 국무회의에 담당 중앙부처 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했어요. 그런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없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서로 핑퐁하던 그런 관행들이 계속 남아있고 법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서로 각 부처들이 명확하게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마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담당 부처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그렇게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 누차 강조했듯이 3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3개 법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국가유공자법이 있고요. 상훈법이 있고요. 국립묘지 안장 관련법이 있습니다. 이 3개 법안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하면 됩니까?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아, 진짜 어렵네요. 또 네. 국회 보니까. 네네. 이제 다행히 이번 일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환기시켜준 면이 또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입법은 물론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현재 입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당의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5.18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됐다를 충격을 받고 전국적인 뉴스로 반응해야 할 텐데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기반 속에서 어떻게 보면 5.18 계엄군이 유공자가 되는 모습을 보는 이웃들이 늘어나면 거기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5.18에 대해서. 그렇죠. 5.18이 논쟁의 사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점점. 논쟁거리가 아니네. 네,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는 좀 웬만큼 좀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래도 5.18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그 국가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네. 그런 인식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 5.18 문제가 정치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루속히 이 5.18 문제를 이 논쟁의 장소, 정치적인 어떤 쟁투의 장에서 이런 그 선양 말 그대로 국립묘지라는 것은 국가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곳인데 가장 그 숭고해야 되고 근데 그 국립묘지 자체가 지금 엄청난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5.18 때 희생된 분들이나 그 유족들의 명예를 더욱더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저는 국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입법 이것을 최대한 제대로 된 입법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이 만드는 것이 해야 될 저의 그 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역 사회 일부에서조차도 아직도 5.18 얘기냐 하면서 피로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직 5.18에 대해 이미 다 끝냈다고 생각하는 사이
여전히 5.18에 대한 왜곡과 모욕은 심각히 계속 진행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지켜낸 광주 시민들,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지키는데도 지금 우리 시민들의 힘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need another story. Something to get off my chest. My life gets kind of boring. Need something that I can confess. Till on my sleeves I